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비정상적인 진행, 난산이죠. 난산의 기준인데 그중에서 이제 지연장애라 그래서 프로트랙션 디스오더라서 지연장애라 그래서 지연되는 거죠. 아기가 잘안 나온다. 아기가 잘안 내려온다. 자궁문이 열리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왕절개 적응증이 되는 거죠. 다만 단서가 붙습니다. 자궁 그 수축이 충분히 일어났을 때도 불구하고 지연 장애가 일어난다면은 프로트랙션 디스오더 지연 장애가 일어난다면은 우리가 그거를 제왕절개에 이제 적응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경산부하고 그 초산부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경산부 초산부 기준으로 자궁문이 안 열릴 때, 그리고 아기가 잘안 내려올 때를 이제 비교해서 합니다. 그래서 초산부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자궁경부가 시간당 1.2cm가 안 열릴 때, 그다음 경산부는 1.5cm 시간당, 자궁경부가 열리지 않는다. 한 시간 지났는데도 1.2cm가 안 열리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또 아기가 내려오는데 초산부는 시간당 1cm가 내려와야 돼요. 근데 시간당 1cm가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되고 경산부는 시간당 무려 2cm 정도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은 지연장애라고 해서 이거 좀 일단 이상하다, 난산이다, 경우에 따라서 제왕절개 고려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트랙션 디스오더라는 거에서 지연장애죠. 그 자궁경부가 3, 4cm 개대대가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충분한 자궁 수축이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초산부는 시간당 1.2cm가 자궁경부가 개대되지 않을 경우, 다산부는 1.5cm고 아기가 미분만이니까 초산부란 얘기죠. 초산부는 1cm도 안될때 시간당, 경산부는 2cm 미만으로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이 요거죠. 여러 가지 중에 일단 오늘 요겁니다. 지연장애, 정지장애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 영어로 딱 나와 있어요. 영어 교과서 훨씬 딱 들어오죠. 그래서 보시면 프로트랙션 디스오더라서 눌리파라 초산부 때는 자궁경부 개대가 1.2cm 시간당, 그 다음에 경산부 1.5cm 이하일 경우, 그 다음에 아기가 안 내려오는 거는 초산부일 때는 1cm, 그 다음에 2cm 미만이면 여기 보시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빨리 그 한번 옥시토신을 더 투여해 볼 수도 있고 자궁 수축이 충분하지 않으면 제왕절개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셨죠? 그래서 보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난산이 된다. 또 크게 얘기하면은 초산부는 뭐 우리가 3, 4cm가 되고 나서 6시간, 5시간에서 6시간 이내, 경산부는 근데 5시간, 6시간 안 걸려요. 보충은 4시간 반, 5시간 낫고, 경산부는 2시간 반, 3시간이면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보면 그렇고, 각각의 진단 크리테리아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